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매체 문제 풀어본 결과 어렵던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다 공부했던 개념이 나왔다 싶을 건데, 물어보는 형식이 약간 독특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내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는 형식만 살짝 바꿔도 애들 입장에선 이게 뭐지? 싶을 수가 있는 거거든.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 즉 문법에 해당하는 게 다섯 문제, 그다음 매체에 해당하는 게 여섯 문제. 그런데 매체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문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5.5 플러스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언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문법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문법에서? 개념 학습 빠삭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매체는 개념 빠삭하게가 중요한가? 매체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아, 이런 형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형식적인 면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35회 36번. 일단 문제가 뭔가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나올 때마다 대입하면 됩니다. 36번. A 부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이거 지문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 문제는 다들 많이 맞췄는데 틀린 친구도 있고. 자, 맞았어? 한번 볼게요. 봐봐. 음절은 음절 발음의 단위이다. 지문 읽을 때는 이게 지금 지문형 문법 문제잖아. 지문을 읽을 때는 독서 영역처럼 읽되 배운 문법 개념을 떠올리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죠? 음절은 발음의 단위야, 발음.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거 나올 거란 얘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돼. 아, 음운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안에서 이제 뭐 자음동화, 구개음화, 끝소리 규칙, 된소리대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렇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 근데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그거 알지?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요게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다가 표음주의. 이게 표의주의. 이게 원형 밝혀 적기를 말하는 거죠. 원형 밝혀 적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문법 개념 다시 공부하시라. 이 정도는 알아듣지? 자,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좀 봐. 표기. 써 있는 것도 표기고 읽을 때도 표기 이렇게 읽지만 발음. 써 있는 건 발음이지만 우리가 발음, 발음 이렇게 하냐? 발음, 발음. 소리 나는 데는 발음이잖아.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알겠나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좀 볼게요. 기억은 원형 밝혀 적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35번에 1번 봐봐.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실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끊어. 선택지가 길면 끊어가. 첫 글자 실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했다. 그래서 실 히읗이 들어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히읗을 날리고 실이라고 했겠지. 실증 이렇게 썼겠지. 알겠죠? 자, 다음 니은은 표기가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 선택지 2번 봐봐.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북소리 발음하는 대로 해보면 북소리, 소리, 소리, 부가 미안해, 북소리 이 소리로 가야 돼. 근데 소리라고 썼으니까. 그다음 국물 자음동화에 의해서 국물, 국물 무슨 현상? 비음화, 국물. 근데 국물이라고 썼잖아.
알겠죠? 니은도 맞네요.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국물 이런 거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국물. 그럼 예를 좀 봐봐. 국물. 발음대로 하면은 국물. 근데 시작할 때 음절은 발음의 단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국, 물. 요걸 음절로 보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 국, 물. 요렇게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고. 이해됐나요? 끝말잇기도 이런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음절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궁, 물, 요렇게. 이 질문은 요렇게 이해했어야 돼. 그렇다면, 디귿,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인식한다. 끝말잇기도 이렇다. 자, 그러면 35번에 3번. 디귿에 따라 끝말잇기 할 때, 나뭇잎, 소리대로 했으면 나뭇잎, 발음대로면 잎이 돼야 되는데, 끝말잇기 할 때는 잎새, 나뭇잎, 쿵쿵따, 잎새. 이렇게 하잖아. 쿵쿵따 알아요? 그걸 몰라.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끝말잇기 할 때. 나뭇잎, 잎이면, 잎으로 시작하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당연히 잎이라고 생각하고, 잎새 이렇게 간다고. 이게 지금 뭐야? 그 표기된 글자에 따라서 끝말잇기를 하는 거지. 발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것도 맞아요. 알겠죠?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확한 문법, 정확한 언매라는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이거. 음절의 네 가지 유형.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하나로 된 단어가 뭐야? 그렇지. 예를 들면, 아. 선생님, 이응 하나, 아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초성에 있는 이응은 뭐가 없다? 음가가 없다. 이건 모음 하나로 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예를 들면, 자음 플러스 모음이니까 자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거. 그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이면은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 뭐 이런 거. 알겠죠? 그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예를 들면, 깍, 자음, 모음, 자음. 이거 네개 중에 하나다. 알겠죠? 각 음절의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이해돼요? 이런 형태로 수능 문제도 출제가 됐었지.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잘 봐. 축하에서 축과 추를 비교해 봐. 축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지만 추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잖아. 안 맞잖아, 이게. 이런 경우도 있다. 이해됐죠? 잠을 리을과 미음, 리을과 비음 봅시다. 선택 4번.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이거 봐봐. 강과 복.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선생님, 이응은 안 친다면서요? 초성에 있는 이응을 안 치는 거야. 음가가 없으니까. 종성은 음가가 있어. 음가라고 하는 게 음의 가치를 말하잖아.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이거 읽어봐. 못 읽어? 이거 읽어봐. 아, 이거 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이응은 음의 가치가 없다란 뜻이고, 이거는 아. 이거는 앙 이렇게 되잖아. 이건 음의 가치가 있잖아. 이런 뜻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같은 음절 유형. 맞아요. 근데 목과 목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선생님, 기역, 시옷은 두 개인걸요. 위에서 음절은 발음으로 인식을 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목스, 이렇게 하냐? 어떻게 읽어, 이거? 목. 결국 똑같은 거라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은 4번이죠. 자음, 모음, 자음. 그죠? 그럼 자음, 모음, 자음 말고 또 뭐가 더 있냐? 위에 제시된 음절 유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자, 다음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북어,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 미음이 뭐였냐면은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 자, 잘 봐.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북어, 북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북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지만 부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잖아. 다르잖아. 그리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예. 강변. 강변. 아니, 똑같네, 이건 그냥.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자, 다시 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선, 초성에는 이응이 올수 없다. 선생님, 아할때 이응이 오잖아요. 발음상 그렇단 얘기야. 음가가 없다. 알겠죠? 또한 종성, 받침에는 가느다란 명박이, 요거 알죠? 요 7개만 올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선생님, 꽃! 치읓 받침인데요. 발음상 그렇다고. 음절은 발음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발음상 그렇다고 이거를 발음상이라고 이해를 했어야 돼. 발음상. 알겠나요? 그래서 종성 자리에 올수 없는 다른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음절의 끝을 이겠지.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을 이겠지. 이걸 말하고. 그리고 종성 받침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음 변동. 이건 뭐라고 그래? 자음군 단순화. 이두 가지가 제약이다. 제약. 알겠나요? 뭐 초성에는 이응이 올수 없다까지 하면 세 개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음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 앞말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논일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니은은 받침에 올수 있는 애거든. 여기 니은 있거든, 이렇게. 알겠나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 36번을 풀어보자, 이거야. 36번 보세요. 자, 문제가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북의 A, B, C, D. 굿, 이, 구, 지. 무슨 현상이야? 국의 음화. 디귿이 이를 만나면서 지읒으로 교체가 된 건데, 이 국의 음화 같은 경우에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번 일어난다. 얘들아,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거는 음절의 끝을 규칙하고 자음군 단순하거든? 그리고 초성에 이응이 올수 없다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럼 관련된이 아니라 무관한이야, 무관한. 그래서 안 돼. 관계가 없는 거죠? 2번. B는 옷만. 이게 어떻게 간 것이냐? 옷만. 일단 음절의 끝을 규칙, 디귿에 의해서 옷만. 디귿과 미음이 만나면서 비음화. 이렇게 됐겠지?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기 있네. 제약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음하는 여기 없네. 관련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번 있는 거고. 요거. 음끝. 그 다음에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없는 교체가 한번 있는 거야. 비음화.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요. 마치 비문학 지문에서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내듯이 여기서 지금 음절의 제약과 걸리는 게두 가지 현상이었어. 음절이 끝으로 규칙, 자음군 단순화. 이거는 그러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관한인 거야. 이해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지. 3번. 씨는 물약. 리은천가 일어나서 물약. 그 다음 유음아가 일어나면서 물약. 이렇게 가잖아? 선택이 3번 봐. 그러면 음절 구조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단 무관한 첨가 한번 있죠, 여기. 리은천가. 음절 구조제약과 관련된. 얘들아, 그 다음은 유음아를 말하는데, 유음아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관한이지, 무관한. 기가 막히네요, 문제가. 문제 참 좋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선택 4번. D는 뭐냐? 갑도, 갑도 이렇게 가면은 COC 탈락. 자음군 단순화지. 자음군 단순화는 여기 있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 도, 또, 된소리 대기가 있어. 된소리 대기는 교체 현상이죠. 관련 없는 거 하나. 된소리 대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럼 선택이 4번. 음절 구조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끊어. 맞아요. 음절 구조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아니라 된소리 대기는 교체라고. 선생님, 이 디귿이 하나인데. 이 디귿이 두 개니까 디귿 첨가 죽여버릴 거야. 뭔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소리 대기는 교체 현상이라는 거 알죠? 자, 그다음에 할른. 이거 봐봐. 티읕이 날라가지고 그다음 할른인데 니은이 리을로 유음아가 됐죠.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음아는 관련 없는 거고. 그럼 5번. 음절 구조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끊어. 맞죠? 음절 구조제약과 관련된 교체. 무관한 교체. 알겠죠? 답은 2번.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이 36번 문제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 지문에서 음절 구조제약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해당하는지를 일단 찾고 각각의 현상이 여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로 관련이 있는 또는 무관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교체냐 첨가냐 막 이런 것까지 따지게 굉장히 독창적인 문제. 역시 평가원은 퀄리티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다음 37번 한번 볼게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만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기 봐봐. 예, 접사가 이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접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잖아.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가 뭐예요? 어근 플러스 접사로 구성된 단어. 기역 미음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접사에 표시를 해. 이, 뭐 이렇게 있겠지. 선택지 1번. 기역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넓이. 원래 단어 넓다. 용언. 이, 넓이. 명사. 믿다. 용언. 믿음. 명사. 오케이.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니은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여기서는 뭐, 이, 다까지지. 이다, 대다, 거리다. 이렇게 이제 접사가 붙은 건데. 부사에 붙어서 끄덕, 출렁, 반짝. 이런 건 부사가 맞죠. 품사정보 따질 수 있지?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바로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활용할 때 현재형 니은 다를 붙여본다. 끄덕인다. 출렁댄다. 물결이 출렁댄다. 반짝거린다. 별이 반짝거린다. 좋아요. 동사 맞죠? 맞다. 만약에 여기 형용사를 만든다. 이랬으면 잘못된 거야. 이해됐어요? 3번. 디귿. 일단 다 표시해봐. 보, 꾼, 쟁이, 꾸러기. 이거. 왜 이걸 표시하냐면 접사의 특징을 물었으니까 접사에 표시를 해. 일단. 알겠죠? 그 다음 3번. 디귿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선생님, 장난꾸러기가 사람인가요? 동물이냐? 그냥 다 사람이잖아. 맞다. 이렇게 되겠지. 4번, 리을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사동사? 사동사가 뭐야? 그렇지. 사동을 나타내는 표현. 시키는 거. 그럼 봐봐. 일단 다 표시해봐요. 치,
리, 히, 뜨리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동을 나타낸다고? 접사인데? 일단 개념학습 한거 그대로 떠올려보면 사동을 나타내는 접사? 사동전미사? 일곱 개죠? 불러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거기에 치 있냐? 그러면 뜰이 있어요. 뜰이? 아니네.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동사. 아, 시키는 표현. 밀다, 밀치다. 밀치다가 누구를 시킨 거냐? 내가 너를 밀었어. 내가 너를 밀쳤어. 둘다 내가 한 거야. 이건 주동을 나타내는 거야. 됐죠? 사동이 아니야. 살리다는 사동이 맞죠. 입히다도 입다, 입히다. 사동이 맞아. 사동인지 아닌지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뭐 하, 개, 하다. 통사적 표현을 붙여본다고 그랬지. 살리다, 살게 하다. 맞죠? 입히다, 옷을 입히다, 입게 하다. 맞아요. 밀치다는 밀게 하단가? 내가 너를 밀었다. 그럼 밀쳤다는 내가 너를 밀게 했다, 딴 애한테? 아니죠. 깨뜨리다는 깨게 했다야? 아니야. 깨다 깨뜨리다. 그럼 결국은 치뜨리 이런 애들은 뭐냐면 강세전미사라고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거야. 얘하고 얘는 안 된다고 얘하고 얘. 얘네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라고. 사동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이히리기 우구추를 떠올려서 풀어도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풀어도 돼. 의미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사동인지 아닌지 따져보라고. 그 다음 미음,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자, 봐봐. 부채질, 부채, 명사, 부채질, 명사. 풋나물, 나물, 명사, 풋나물, 명사. 뭐 이런 얘기죠. 되죠? 답은 4번. 자, 다음 38번으로 갑니다. 아, 선생님은 또 38번을 보면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 문제가 너무 좋아. 아, 역시 평가원 교수님들은 출제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 클래스가 달라. 교육청 문법 문제랑 진짜 클래스가 달라 이거는. 야, 높임과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을 결합해서 문제를 문장 성분까지 물어볼 수 있게 저렇게 낼 수가 있구나. 야,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문제가 너무 좋더라고. 봐봐. 높임 표현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높임 표현. 훈문장에서 실현될 수 있지만 겸문장의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 절을 말하죠. 명사절, 관용절 이런 절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래. 일단 첫 번째 걸 이해해 보자. 안긴 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주체 높임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주어라는 뜻이지. 아는 문장에서도 주어로 실현된다. 잘 봐.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안긴 문장의 높임의 대상이 누구야? 할아버지. 이게 안긴 문장이잖아, 안긴 문장.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산책하다, 누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가 붙은 주체 높임법인데, 주체 높임. 근데,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안긴 문장은 안에 들어있는 거고,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을 말하지. 전체 문장에서도 활짝 웃으셨다, 누가? 공원이 웃었냐? 할아버지가 웃었잖아. 주어로 쓰였다고. 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자, 객체 높임. 뭘 높이는 거야? 그렇죠.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하지. 안긴 문장에서 목적어 또는 부사어여야 돼. 이게 아는 문장,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됐느냐? 문법은 이제 결국은 적용 싸움인데, 적용할 때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긴 문장에서의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빠바박 찾아. 알겠죠? 자, 봐봐. 선택지 1번.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누구를 높여야 되는지를 봐봐. 누구야? 어르신. 2번은 부모님. 3번은 할아버지. 4번은 할머니, 5번은 선생님. 일단 찾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 안개 문장에서 이게 객체 높임의 대상이냐를 따져도 되고, 전체 문장에서 이 사람이 목적어냐? 이걸 따져도 돼. 어느 게더 쉬운 것 같아? 목적어냐? 이걸 따져봐. 여럿이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냐? 아니잖아. 주어잖아, 주어. 그러면 부모님을, 오빠는 모시고 갔다. 누구를? 부모님을. 좋지. 일단 목적어잖아. 일단 예, 오케이. 그 다음 3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내가 기억하는 건 날짜야. 목적어는 이거야. 할아버지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됐지?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를이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야, 지금. 제끼고. 5번.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을. 그러면 이제 목적어 맞아. 이둘중 하나야.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뭐야?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냐. 잘 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목적어인가?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안긴 문장에서 주어죠, 주어. 그러면 안 돼. 답은 5번이야.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 동생이 누구를 찾아뵀다? 선생님을. 그러면 이게 객체 높임이죠. 목적어나 부사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니까. 됐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적용 과정에서 본인이 좀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면 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려고 골머리 싸맬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 자, 다음 39번.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 이걸 틀려? 이건 그냥 눈깔 있니? 너 눈깔 있어?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는 친구들은 뭐냐면 난 고전문법이 싫어. 그냥 그런 거야. 중세시대를 내가 왜 알아야 돼? 막 요런 애들. 중세국어문법 문제가 선생님이 6평 때 그랬어. 6평 때 중세국어문법 문제가 안 나왔었어. 애들이 어? 빠졌나 보다 이거. 내가 그때 그랬어. 죽여버릴 거라고. 그냥 어쩌다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중세국어문법 문제는 분명히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한다. 나온다. 라고 했어요. 나왔잖아. 이러다가 수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수도 있지, 물론 6평처럼. 근데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알겠지? 그럼 봐봐. 나올 거야, 아마도. 아,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알겠죠? 아, 하나씩 가서 넣으면 되잖아. 기억에서 미음까지면 다섯 개니까 선택지가 다섯 개겠지, 뭐. 선택지가 10개겠냐? 잘 봐. 주격조사 2. 이응 없는 이. 옛날에 주격조사가 이응 없는 이가 있고, 이응 있는 이가 있고, 공집합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 공집합은 생략이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자. 얘는 말이 뭘로 끝나냐면, 지읒 플러스 아니까 뒷말이 아로 끝나, 아. 이렇게. 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닌. 반모음이는 이야, 이어, 유. 반모음이면은 반모음이 뭔지 알지? 이중모음에 들어가는 이. 이야 할때이 플러스 아에 이가 반모음이고 뭐 이런 거잖아. 요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래. 아니까. 아면은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니지.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붙는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 경우에 앞말에 찰싹 달라붙는다 해서 공, 제,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다라고 했잖아. 알겠죠? 그럼 봐봐. 선택지 1번. 선택지 1번 보시면, 달이, 이에 해당하는 현대어플을 보면, 달이. 앞말이 뭘로 끝난 거야? 릴로 끝난 거야. 선생님, 한 말이 아레아로 끝났으니까 이걸 붙였죠. 그러면 리을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건 연철 표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랬지. 연철을 분철로 바꿔갖고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 풀 때. 현대어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에요. 한 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선생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뒤에 이가 붙나요? 그렇다라는 걸 몰랐어도 최소한 모음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냐? 얘는 모음도 아니고 반모음도 아니고 리을은 자음이야, 자음. 답은 1번. 요런 문제야. 아주 가벼운 문제.
그럼 니은 봐봐. 목적격조사 are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그럼 봐봐. 현대어로 보면 되잖아. 내가 그랬지. 현대어로 보면 굉장히 풀기 쉬울 거라고. 현대어 풀이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푸는 거야. 자, 그다음 관용격조사 시옷은 사물이나 존재 대상인 체언 뒤. 사물. 됐죠? 리을. 부사격조사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뒤. 리을로 끝났죠? 그 다음에 호격조사하는 존재 대상인 체언 뒤. 존재 대상 임금.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가벼운 문제였다. 그래서 문법 5문제. 선생님 생각엔 다 맞아야 하지만 물어보는 형식이 독창적이었던 문제. 아까 선생님이 야 이건 정말 감동적이다 문제가 두 문제가 그랬잖아. 그런데서 살짝 문제의 의도를 파악 못하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었겠다. 하나 틀렸어? 다 맞았어? 아이 잘했네요. 하나 틀렸어? 하나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매체인데. 야, 매체도 그래. 웹툰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자, 그리고 우리는 6평 때 봤잖아. 매체가 6문제니까 3문제 구성이구나. 지금까지의 매체 파트가 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4문제 2문제 구성이죠. 야, 이렇게도 내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네요. 자, 40에서 43번.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 나는 카드 뉴스. 이런 문제 풀때 일단 가를 읽고 나서 가에 해당하는 문제 바로 풉니다. 40번, 그다음 42번. 뭐 이런 걸 풀라 이거지. 그다음에 나를 읽고 나서 나에 해당하는 문제 40번, 41번, 4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여기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가 그냥 매체 파트에서 주의할 점만 좀 알려줄게요. 매체는 세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체 언어의 형식, 매체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지. 무슨 화법 작문 문제처럼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막 그런 내용 있지. 세부 내용. 그런 거를 묻지는 않아요. 형식이나 그런 측면을 신경 써가지고 보시면 돼. 알겠죠? 자, 문제만 들여다볼게요. 40번.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선택지 2번 보면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가만 보면 뭐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막 이런 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땡땡 기관 통계자 다 있는데 나의 카드에는 그게 없죠 지금. 그게 없잖아. 출처가 없잖아. 여기 출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죠. 자, 41번.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인 거지. 선택지 3번 보시면 카드 3에는 요거 카드 3. 카드 3에는 가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 이미 틀렸지. 청소년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가벼운 문제야. 자, 다음 42번 기억에서 비음. 마치 문법 문제인 것처럼 선택지가 시작되지. 의문형 종결어미, 부사 무려, 연결어미여, 피동표현, 인용표현. 근데 막상 문제를 보시면 그 문법적 요소가 답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선택지 3번 보면 연결어미여를 사용하여는 맞아요, 디귿에. 근데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절의 내용이 뒷절 내용의 목적이다. 이거 봐봐. 디귿을 보시면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결과고 이건 원인이에요. 목적이 아니야. 원인이야, 원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그다음 43번. 카드 뉴스의 보완 방향인데 카드 AB의 활용 방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에 대한 내용이고,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선택지 5번을 보시면,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 지금. 뭐그 방법이 뭐냐? 이런 거다.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신호등 설치 건의하기 뭐 이런 게 있다. 답이 5번이죠. 참 문제가 참신하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 참신하지만 사실 난이도는 낮은 편이죠. 그 다음 44, 45번. 가는 채팅방 대화, 나는 웹툰. 이렇게 있는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뭐만 안 하면 되냐면은 쫄지만 않으면 돼. 매체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매체는 진짜 무궁무진한 형태의 문제들이 제작될 수가 있어. 그런 게 출제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 시험장에서 솔직히 딱 보면 우와, 이거 그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 쫄지만 않으면 다풀수 있어. 잘 들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관건이지. 문법이 관건이고 학습량도 많고 매체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애들이 매체에서 틀린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병신인가 봐요. 막 이래. 왜? 저 매체 문제 하나 틀렸는데요. 다시 보니까 초딩도 풀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진짜야. 쫄아서 그래. 재수생 N생들은 알겠지만 특히나 수능 시험장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그 긴장감은 이거는 평소 내신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 그렇게 긴장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신유형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그런 신유형으로 느껴질 거야, 매체 문제들이 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쫄지 말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디테일에서 결국 결판이 날 거야, 매체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선택지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디테일.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나는 매체 문제에서 틀리는 건 실수라고 보는데 그 실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디테일에서 결판 날 거야. 알겠죠? 자, 44번. 간 아이에 대한 이해. 답은 5번이죠.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했나요? 답을 얻었어? 아니지. 그 독자들끼리. 저 뒤에 리플 부분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5번.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2번 보면.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끊어봐. 서로 다른 인물이지? 답은 2번이죠. 여긴 틀릴 문제가 없어요. 매체는 다 맞았지? 오늘의 교훈. 언어가 관건이지 매체는 실수만 안 하면 되고 그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는 혹시 언어, 문법 파트에서 문제를 좀 틀렸으면 그 문법 파트 공부할 시간은 충분해요. 문법은 국어 영역에서 유일하게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진 과목이야. 문학, 독서, 공부할 게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아. 문법은 단원대로 딱딱딱 단원명으로 해갖고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 그 부분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언어 매체를 선택한 이상 화작 애들보다 표점도 좀 높을 거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대대로 가려면은 문법 빠삭하게 해서 다섯 문제 맞고 문법 여섯 문제는 언매 선택자들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 화작보다도 더 쉽거든. 그것만 잘 넘겨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해서 여러분들 다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커리가 몇 가지가 남아 있거든. 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